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316번째 시간. 2021년 6월 1일 김혜진 선생님의 보내주신 초음파 증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증례 토인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사기 잠깐만요. 제4기 수서 상복부 소화관 초음파 개인 교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찬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상복부와 소화관 초음파만 개인 교습합니다. 두 번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을 합니다. 교육 일정은 6월 16일 수요일 상복부 소화관 준강좌를 제가 합니다. 준강좌는 수요일 6월 16일 수요일 오후 9시에서 9시 40분 그리고 오후 10시에서 10시 40분 두 차례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목요일 상복부 초음파 실습 오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6월 27일 일요일 상복 소화관 초음파 실습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항공창 선생님이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증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진 선생님의 증례입니다. 64세 여성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었고 우측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FNA 대상이 되는지요? 했습니다. 결절이 상당히 큰 결절이 우측 갑상선에 있습니다. 우측 갑상선이 경계가 비교적 명료한 저에코 결절이고 중심부에는 작은 낭성을 변성을 동반하여 있습니다. 비교적 균질한 저에코 결절은 인터비디에이터 서스피션 노즐입니다. 이 결절은 초음파상 갑상선의 유도암이라든지 또는 여포성 종양 또 드물지만 림포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증례는 FNA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USB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캔법. 스캔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제가 만든 USB가 있습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안에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매스 있으면 우리가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엑토픽 사이로이드 림프노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란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아까 저좀 전에 키드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라이딩이나 틸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종란상에서 프로브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내측으로 움직이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 외측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센터에서 놓고 프로브를 내측, 외측으로 틸팅하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센터에다 놓고 프로브를 내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마지막에는 야,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환별 초음파 강의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강좌입니다.
예, 강의 안에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방대합니다. 128기가 USB에 담았습니다. 스캔법 초음파 USB 33만원, 질환별 초음파 강의 USB 33만원 됩니다. 두개 동시 주문하면 60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 초음파 정내집 있습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정내집,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500호 USB가 있습니다. USB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안에 다양한 초음파 정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그리고 질환별 초음파 강좌, 초음파 정내집이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